오늘 강의의 주제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그 지난번에 제가 이제 이 그림을 제가 보여드렸었잖아요. 자, 우리가 조현병 또 조울증도 마찬가지고 모든 정신질환이 다 공통적이에요. 우리가 이제 병이 서로 간에 이 진단명이다는 거는 조현병이다, 조울증이다, 강박증이다, 불안장애다, 우울증이다. 진단명이다는 것은 거기에 약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을 보고서 진단명을 내리는 거고요. 어떤 진단이든지 관계없이 이 회복되는 과정, 결국 다시 일어서려고 할 때 뭘 해야 될 거냐 하는 거는 거의 공통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다들 경험하시겠지만 처음에 이제 활성기 때, 그러니까 병이 발병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어떤 증상들을 보여서 가족들 입장에서는 증상이 너무나 낯설고 두렵고 뭐 등등 하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 입원시키고 퇴원시키고 이렇게 되는데, 병원에서 퇴원을 딱 시키고 나면 거기가 공통적인 문제에 직면해요. 거기가 이 친구들이 다들 보면은 대인관계를 대단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유 없이 사람들만 보면은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집 밖을 안 나갈라 하고 뭐 사람들 안 만날라 하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다가 보니까 당연히 이제 사회생활이 전체적으로 위축이 되죠. 대인관계가 안 되니까 당연히 학교생활이 안 되고 직장인들 같은 직장생활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집에만 있다가 보니까 또 다들 집에서 가족들하고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오래 고생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의 증상은 증상대로 다음 시간에 증상 관리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병의 증상이 있어서 각각의 진단명마다 또 좀 특수하게 우리가 다루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상당히 진단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결국은 사회생활이 어느 정도나 무너졌느냐에 따라서 그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작업들이죠. 그거를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이 조현병 관리라 하든 조울증 관리라 하든 강박증 관리라 하든 아무튼 이 정신질환 관리의 핵심은 뭐냐 라고 했을 때 제가 약물치료 플러스 네 가지 요소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했지만 왜 다섯 가지 요소라고 하나, 또 약물치료 플러스 네 가지 요소라고 하느냐, 이 양쪽이 서로 성격이 다르고 그런데 이 양쪽이 다 필요하다는 거죠. 약물치료도 꼭 해야 되고 나머지 네 가지 요소도 꼭 투입이 돼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실이 보면은 약만 가지고 치료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약은 또 절대 안 먹고 다른 방법으로는 어떻게 해보려는 사람들이 있고 이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약물치료 같은 네 가지 요소인데,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했던 게 약물치료에 대해서 설명했고 가족의 정서적 지원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이제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스트레스 대처법, 첫 번째 스트레스 자극 줄이기, 스트레스 대처법 두 번째 스트레스가 적은 집안 분위기 또는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집안 분위기 이런 거고요. 그 다음 스트레스 대처법 세 번째 스트레스 대처 능력 높이기. 그러니까 본인, 우리 당사자한테 부모님이 스트레스 관련해서 요구하셔야 됩니다. 이게 스트레스 자극 줄여주고 스트레스가 적은 집안 분위기 만들어주고 당사자 스스로가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갖출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요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당사자 본인도 마찬가지로, 당사자 본인도 자기 자신의 스트레스 자극을 스스로가 어떻게 하면 줄일까, 우리 집을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가 적은 집으로 만들까, 또 나 자신의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어떻게 하면 높일까, 요거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관리와 재발 방지 간의 관계 그리고 마무리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먼저 이제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자, 우리가 이제 이건 발병 원인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발병 또는 재발에 반드시 스트레스가 관계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조현병이다, 조울증이다, 또는 뭐 우울증이다, 강박증이다, 뭐 공황장애다, 아무튼 이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오늘날 전부 다 뇌의 질환이다 라고 이야기를, 뇌라고 하는 장기관이 탈이 났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장병이다, 심장병이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위장이라고 하는 장기관에 탈이 났습니다. 심장에 탈이 났습니다. 간에 탈이 났습니다 하는 것처럼
뇌에 탈이 났습니다. 그 이야기, 그 뇌,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뇌라고 하는 건 뇌장이에요. 뇌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뇌라고 하지만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래서 제가 뇌를 이야기 가장 쉬운 게, 좋은 게 위장에다가 비교해서 생각하십시오 하는 거죠. 위장은 음식물을 소화하는 기관이에요. 뇌는 정보를 소화하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위장이 음식물을 제대로 소화를 못 시켜서 탈이 나듯이 뇌가 정보를 제대로 소화를 못 시켜서 뇌가 탈이 났다는 거예요. 그럼 위장이 음식을 제대로 소화를 못 시켜 탈이 나면 구토를 하든지 설사를 하든지 이렇게 되는, 복통을 하게 되든지 이렇게 되는 것처럼 뇌가 정보를 소화 못해서 탈이 나면 구토를 하듯이 설사를 하듯이 엉뚱한 소리가 뻑뻑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판단이 잘못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정보를 소화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뇌에 이제 탈이 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뇌에 구체적으로 뭐가 탈이 났느냐? 신경전달 물질 체계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뇌에는 현재까지 밝혀진 신경전달 물질이 50여 종의 신경전달 물질이 있어요. 이게 자동으로 계속 서로 막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뇌세포와 뇌세포 간에, 뇌세포가 우리 수천억 개라 하잖아요. 뇌세포가. 뇌세포와 뇌세포 간에는 이 신경전달 물질로 정보를 교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뇌세포가 자기가 어떤 온, 오프, 하나하나의 뇌세포는 우리가 온, 오프로 되어 있어요. 우리 컴퓨터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컴퓨터도 온, 오프죠. 하나하나는. 하나하나의 뇌세포는 작동하느냐 작동하지 않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가 다들 머금고 있는 신경전달 물질이 있어요. 작동을 하면 자기가 머금고 있는 신경전달 물질을 방출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방출된, 그러면 동시에 수천 개, 수만 개의 뇌세포에서 어떤 물질이 팍 방출이 되겠죠. 그럼 다음 물질들이 그 물질을 또 방출된 공간에 있는 물질을 받아들여서 그 일정량 이상 되면 자기도 또 방출을 해요. 이렇게 뇌라고 하는 뇌의 신경, 뇌세포들은 신경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서로가 정보 교환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방출이 되고 받아들이고 하는데, 그런데 이 신경전달 물질 중에서 우리가 이제 이 정신질환하고 관계된 신경전달 물질들이 있잖아요. 그 현재까지 밝혀진 게 보면은 조현병의 경우에는 도파민하고 세로토닌 이쪽이 지나치게 많이 작용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현병에 쓰는 약들은 그럼 어떤 약들이냐. 약을 쓰면 지가 도파민인 척하는 약이에요. 세로토닌인 척하는 약이에요. 그래서 다음 이 물질을 받아들이는 다음 세포에 물질을 받아들이는 구멍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들어가서. 그래서 뇌 속에 도파민이 많이, 전체 도파민 양이 많아져서 막 이렇게 되더라도 각각의 세포들이 덜 받아들이게 도파민, 그래서 도파민의 작용을 떨어뜨리는 거죠. 아니면 세로토닌의 작용을 그렇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파민과 세로토닌 이 물질 계통의 작용을 하는 게 이게 이제 조현병 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울증은 세로토닌의 양이 지나치게 많이 작용해서 이런 문제가 된다. 그래서 세로토닌을 떨어뜨려주는 약이 조울증 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울증 쪽은 노어에피네피린이라든지 세로토닌이라든지 이런 게 지나치게 적게 작용한다. 그러니까 그거를 많이 작용하게끔 활성화시켜주는 쪽이 우울증 약들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지금 이런 물질들이에요. 그래서 뭐 그 이외에 다른 물질들도 많이 있겠죠. 근데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 쪽에 주로 이제 이런 물질들이 문제가 되는데, 이 물질들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뇌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계속 뇌 안에서만 답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면 도대체 이 뇌 속에서 또 이런 물질이 많이 분비되는 이유는 뭔가? 적게 분비되는 이유는 뭔가? 그 선행 물질은 뭔가? 이래서 이제 지금 찾는 연구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무튼 어찌됐건 뇌에 왜 도파민이 많아지느냐 하는 거죠. 왜 조현병, 조울증 환자들은 왜 뇌에 도파민 작용이 증가되는지, 또 이 우울증 쪽에서 노에피네린이라든지 이런 게 왜 감소되는지, 이런 이제, 그래서 뇌에 아무튼 작용에 이상이 생겼다는데, 뇌에 작용에 이상이 생기는 이유는 도대체 뭐냐?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아직까지 답에 이르려고 하면 한참을 더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뇌의 질환이다. 한 달에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라는데, 이 뇌는 왜 탈이 나느냐?
그래서 제가 아까 위장에다가 비유해서 생각하면 쉽습니다 하잖아요. 우리가 위장이, 자, 위장이 탈이 났다. 위산과다 현상이 생겼다. 위궤양이 생겼다. 위산과다가 그냥 생기느냐, 위궤양이 그냥 생기느냐, 또는 단순하게 어떤 소화불량 때문에 복통이 일어났다, 복통이 그냥 생기느냐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음식 습관하고 관계있지 않느냐. 예를 들자면 우리 택시기사분들 오랫동안 불규칙하게 막 이렇게 식사를 하고 하다 보면, 불규칙한 식사가 오래되다 보면 5년, 10년 가다가 보면 나중에 위궤양이 생기고 이렇게 위산이 지나치게 많이 분비가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식사 습관하고 위산 분비하고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이제 위궤양이 생겼다, 위산과다 뭐가 생겼다 되게 되면은 단지 약 먹는,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 젤포스라도 약든지 이런 약 먹으면 위궤양이 생겼을 때 위에 들어가서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물질이 위 벽을 헐지 않게끔 막아주는,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신병에 쓰는 약들도 그 비슷한 방식으로 작용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젤포스 비슷하게 먹으면 세포들을 미리 이렇게 딱 달라줘서 세포들이 앞에 물질의 영향을 덜 받게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 그럼 우리가 위궤양이 생겼다, 계속 젤포스 먹고 있어도 될 거냐는 거예요. 그건 임시방편 아니냐. 결국 위궤양이 생긴 사람들은 식사 습관을, 정상적인 식사 습관으로 바꾸려고 노력해야 되고, 위장, 위에 자극이 덜한 맵고 짠 음식 좋아했던 사람들 같으면 이제 맵고 짠 음식 안 먹어야 되고, 아무튼 이렇게 뭐가 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위장에 탈이 난다라고 하는 건 음식물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처럼 아까 뇌라고 하는 이 장기관은 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와 관계가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정보의 양이 지나치게 많다. 자, 음식의 양이 지나치게 자꾸 과식한다. 정보의 양이 지나치게 많다. 이게 과식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아니면 음식이, 그러니까 맵고 짠 음식을 좋아한다. 이러면 정보로 따지자면 주변에서 계속 따가운 소리를 듣는다. 따가운 시선을 받고 듣기 싫은 소리를 듣는다. 그러면 맵고 짠 음식 먹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돼서 정보와 분명히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뇌의 작용이 이상생기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돼서 이제, 자, 1970년대 말쯤에 이야기가 되던 이론은 소인 스트레스 모형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어떤 그런 생물학적인 어떤 원인과 스트레스가 서로 상호작용한다. 80년대 이후에 가서 하나가 더 붙어요. 대처 능력이라고 하는 게 붙어요. 그러니까 소인이라고 표현하던 거를 이제 뇌의 취약성이라고 표현을 바꾸고, 그래서 취약성, 스트레스, 그 다음에 대처 능력인데, 뭐에 대한 대처 능력? 자, 요게 다 스트레스가 난다 생각하시면 돼요. 취약성이라고 하는 뇌가 취약하다는 거예요. 약하다. 그럼 뇌가 뭐에 약하다는 소리냐? 뇌가 스트레스에 약하다. 이 소리예요. 취약성을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 스트레스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뇌가 약하다. 스트레스에 약한 뇌를 가진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대응 능력이 부족하다. 저건 또 뭔 말이냐? 뭐에 대한 대응 능력?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 능력이 부족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 능력 모형 하는 것이 오늘날에 와서 가장 공인받고 있는 원인론이에요. 그러니까 자, 조현병 왜 발병합니까? 조울증 왜 발병의 원인이 뭡니까? 재발은 도대체 왜 합니까? 발병하는 이유, 재발하는 이유를 지금 현재로서 설명하는 가장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고 있는 이론이 요 이론이에요.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 능력 모형. 그러니까 뇌가 스트레스에 취약한 뇌를 지닌 사람이, 스트레스에 취약한 뇌를 지닌 사람이 스트레스에 접했을 때에 그 스트레스를 이겨낼 만한 능력이 부족하면 뇌가 탈이 납니다. 요 이야기예요. 자, 음식물 제가 위장하고 비교했죠. 비슷한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보세요. 소화를 시켜내는 소화 능력이 거친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친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 소화시켜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좀 부족한 그런 약한 위를 가진 사람이 거친 음식이라든지 이런
맵고 짠 음식이라든지를 먹게 되면은 그것을 소화시켜내는 능력이 부족할 때에 위가 탈이 납니다. 라는 설명 방식과 비슷해요. 자,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여기가 다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취약성이라는 말 앞에 스트레스 생략되어 있어요. 스트레스에 취약한 뇌를 지닌 사람이, 요건 생물학적인, 그래 우리가 생물 심리 4대 모형이라는데, 생물학적인 요인과 심리적인 요인과 사회적인 요인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병합니다. 요 이야기. 그러니까 생물학적 요인이 취약성의, 뇌의 취약성, 취약한 뇌라고 하는, 스트레스에 취약한 뇌라고 하는 그런 요 생물학적 요인과, 근데 스트레스에 취약한 뇌를 지니고 태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런 뇌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가정이에요. 밝혀진 게 아니에요. 가정할 때, 태어날 때부터 스트레스에 취약한 뇌를 가지고 태어난다. 아까 위장으로 비교하자면 태어날 때부터 맵고 짠 음식에 취약한 위장을 가지고 태어난다. 요 이야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스트레스에 취약한 뇌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살아가면서 중간에 스트레스를 만났을 때 자기가 그걸 스트레스를 이겨낼 힘이 부족하면 그때 발병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뇌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중간에 그만한 스트레스 안 만나면 되죠. 그럼 발병 안 하죠. 또 그만한 스트레스를 만났더라도 어떤 이유인지 그 사이에 대처 능력을 잘 키워 있으면 자기가 대처를 해내면 발병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삼박자가 맞아 들어갈 때 발병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건 발병에만 해당되느냐? 아니요. 이게 재발에도 해당되는 거예요. 자, 재발했다. 한번 발병했다. 그러면 아, 얘는 뇌가 취약하고 뭔가 스트레스가 있었고 스트레스 대응 능력이 부족하구나. 그럼 다음에 재발할 때, 어차피 재발할 때도 스트레스가 있어요. 스트레스가 있고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힘이 약하니까 재발하는 거예요. 자, 뇌의 취약성이라는 부분을 약을 먹어서 보완을 좀 시켜줬어요. 근데도 재발했다. 스트레스가 있고 스트레스 대응 능력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요 이제 스트레스라는 취약성은 생물학적 요인이고 스트레스는 사회적 요인이고 대처 능력이라고 하는 게 이게 심리적 요인이에요. 그래서 생물학적 요인, 심리적 요인, 사회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해서 발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는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 능력 모형이 가장 적당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이게 뇌에 그 작용을 하는 거예요. 뇌 하나만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이야기. 뇌 질환인 건 맞지만 그게 뇌에 우리가 위장에 문제가 생긴 건 맞지만 위장 하나만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음식물을 먹는 생활 습관과 연관시켜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처럼 뇌에 탈이 났지만 완전히 다 떨어뜨려 놨고 뇌 하나만 가지고 백날 생각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라고 하는. 또한 마찬가지로 그의 심리적 작용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심리적 대응 방식.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 그래서 취약한 스트레스 대처 능력 모형인데요. 자, 그럼 뭐가 취약하다는 소리냐? 제가 경쟁 사회에 취약한 우리 당사자들의 특성. 자, 아까 우리 여기서 취약성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뇌가 스트레스에 취약하다. 비유하자면 우리 위장이 맵고 짠 음식에 약한 위장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자, 그래 비유를 해서 보자면 경쟁 사회 에 취약.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경쟁사회예요.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예요. 서로 간에 많이, 그래서 공부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일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서로 간에 진실되지 않게 서로 간에 뭐 겉다르고 속다른 행동도 하고, 아무튼 현대사회가 많이 옛날보다 물질적으로는 많이 발달했지만 먹고 살기에 좋아졌지만 정신적으로는 어떤 면에서 많이 피곤하게 된 그런 우리가 지금 이 시절에 살고 있습니다. 경쟁이 점점점점 치열해져가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점점점점 더 많이 증폭되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음식으로 따지자면 요새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다 맵고 짠 음식밖에 없다 이 이야기예요. 가난은 안 되는 음식이 없습니다. 온 사방에 널린 게 맵고 짠 음식만 먹고 지금 살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사회가.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경쟁사회에
취약하다, 불리하다 한 당사자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한데, 우리 당사자들은 그래서 발병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그거를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도 그렇고. 아, 얘는 경쟁이 심한 데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경쟁이 심한 데 가면 망가지는 애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위장에 탈이 났다. 보세요. 우리가 위장병에 제가 계속 비유하잖아요. 위궤양이 생겼다. 위산과자 생겼다. 위궤양이 생기고 막 이런 사람들 맵고 짠 음식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때부터 식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는 거라고요. 위장에 탈이 딱 나면, 아, 앞으로는 맵고 짠 음식을 먹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돼서 음식을 골라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것처럼 똑같다는 거예요. 조현병이다, 조울증에다가 딱 발병했다. 아, 얘는 스트레스에 약하구나. 얘는 경쟁 심한데 가면 얘는 망가지는구나. 그러니까 얘는 경쟁 심한데 앞으로 보내면 안 되겠다. 무슨 말이냐면 대기업체 취업시킬 생각을 대번에 딱 버려야 되죠. 대기업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히려 뭐랄까, 정말로 이게 우리가 제일 스트레스가 없다. 일하는 장면에서 스트레스가 제일 없으려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 아닌 게 스트레스가 제일 없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 억지로 해야 되는 게 이게 스트레스가 억지로 많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단순해야 돼요. 가면 사람들이 자기 이뻐해주면 그런 데가 스트레스가 없는 거고, 인간관계가 복잡하면, 인원 사람 수가 많은 데 가면, 이건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데, 아무튼 당사자들의 어떤 특성, 우리 당사자들이 분명히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어요. 우리 모든 가족들이 거의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얘들이 착했다. 애가 착했다. 어려서 착했다. 착했기 때문에 신경 자체를 안 썼다는 거예요. 어려서는 오히려 딴 형제 신경 썼지 얘는 그냥 지가 알아서 혼자 하고 지가 알아서 다 해도 속을 썩 안 썩였다. 착했다거든요. 착했다는 게 뭐냐. 자, 그 안에 무수히 많은 게 있는데 착하다는 거는 그래서 이제 착하다는 건 여기 나타났는데 비주장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안 한다. 얘들이 기본적으로 평화주의자들이에요. 얘들은 내가 남한테 양보하고 손해보고 말라 하는 애들이지 억지로 뺏으려 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얘들은 기본적으로 평화주의자인데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표현해야 정당하게 자기가 요구할 것도 요구를 안 하고 혼자서 속으로만 그냥 넣고 그냥 손해보고 아이 뭐 괜찮아 하고 괜찮아 하고 지나가는 게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결국 나중에 되면 그거에 속으로 쌓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애를 어떻게 자기 표현을 하게 할 거냐. 자기 표현을 너무 안 하는 애들이니까, 주장을 너무 안 하는 애들이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 표현을 하게 할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 애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애들이냐. 제가 볼 때 제가 지금까지 쭉 이 애들을 만나면서 발견했는데 이 애들이 두 가지 욕구가 엄청 강한 애들입니다. 하나가 화목의 욕구. 화목의 욕구가 엄청 강한 애들이에요. 또 하나가 진실성이었고 그래서 얘들은 화목하지 않은 상황에 들어가면 깨지는 거예요. 자, 가정이 화목한 가정에 있으면 발병 안 할 수도 있어요. 똑같이 취약한 애를 갖고 태어난 애라 할지라도 가정이 화목하다. 음식으로 따지면 음식이 담백하다 하는 거예요. 음식이 아무 간 같은 거 안 써서 밍밍하고 그래서 전혀 위장에 자극을 안 주는 음식이다. 근데 화목하지 않은 가정이다. 허구한 날 싸운다. 소리 지르고 싸운다. 아니면 소리 지르고 싸우지는 않는데 냉전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음식으로 따지면 막 소금 많이 쓰고 고추장 많이 쓰고 그냥 막 맵고 짜고 막 이런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가정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자 일단 그래서 얘들이 왜 발병했느냐까지는 사실은 뭐 따지고 가면은 한 개인 한 개인한테 원인을 찾기가 어려워. 그냥 전체적으로 우리가 스트레스가 있었다. 그것이 한 번에 큰 충격적인 스트레스가 있었을 수도 있고 가랑비에 얹었듯이 계속 5년 세월, 10년 세월 해서 계속 그게 그런 스트레스가 있었을 수도 있고 한데 그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정, 화목하지 않은 가정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발병하기 전까지는 몰라서 그랬으니까 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자 근데 화목하지 않은 가정이라도 이래요. 내가 취약하지 않은 애들, 스트레스에 취약하지 않은 애들은 허구한 날 싸우는 집에서도 탈 안 나요. 아까 위장 이야기 했잖아요. 위장이 약한 애들이니까 매운 음식, 짠 음식 먹으니까 탈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위장이 센 강한 사람은 얼마나 매운 음식 뭐 이런 거
안 좋은 음식을 뭐 얼마든지 먹어도 위장에 탈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형제 간에 똑같이 밥을 해 먹여도 한 놈은 위장에 탈이 나고 한 놈은 위장에 탈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똑같이 집에 부부 간에 싸우고 막 난리를 쳐도 한 놈은 발병을 하고 한 놈은 발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얘들이 황목의 욕구가 강한 애들이다. 그럼 얘들은 그런 세상에 살게 하든, 화목한 세상에 가면은 얘들은 기능할 수 있어요. 싸우는 데 가면은 얘들은 기능 못해요. 싸우는 데 가면 그때부터 정신이 혼란스러워지고, 그래서 환청이 들리기 시작하고, 망상을 하게 되고, 막 헛소리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요. 정신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서로 간에 싸워대면은. 그런 애들입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의 욕구가 강한 애들이기 때문에 얘들은 어떤 데 가야 기능을 잘 하느냐 하면 자기 우선 가정이 화목해야 돼요. 그러면 애들이 힘을 차려요. 그 다음에 직장을 가더라도 직장이든 어디든 밖에 자기가 가는 데가 기본적으로 화목한 곳이어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줄 줄 알아야 되고 등등 이런 서로가 서로를 막 그 힘들게 만드는 이런 데에서는 못 견뎌내요. 애들이. 그래서 이 화목의 욕구가 강한 애들이다. 이걸 아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 바깥 세상은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가정은 그래도 내가 노력하기에 따라서 바꿀 수 있으니까 우리 가정부터 화목한 가정으로 만들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걸 제가 여러 가지로 비유하죠. 우리 가정이 먼저 얘들한테 오아시스가 되어줘야 됩니다.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오아시스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들은 1급수호종, 3급수호종 제가 비유하잖아요. 1급수호종이기 때문에 탁한 물에는 못 사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부터 맑은 물, 1급수 가정이 되어줘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얘들 나중에 취직시키고 뭐 하고 하더라도 항상 그게 중요해요. 화목의 욕구가 강한 애들이기 때문에 다니는 직장, 서로 간의 인간관계가 좋은 직장이 돼야 돼요. 윗사람은 윗사람이 아랫사람 품어줄 줄 알고 좀 이렇게 그런 윗사람 만나야 되겠지. 좀 뭐라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 경쟁적인 그런 데 들어가면 못 버티는 거다 이야기. 그래서 이제 화목의 욕구가 강하고 그 다음에 얘들이 진실성의 욕구가 억수로 강해요. 그래서 거짓말을 못하는 남한테 자기가 거짓말도 못하고 남이 자기한테 거짓말하면 싫어해요. 그래서 얘들은 정말 서로 간에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 말하면서 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욕구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먼저 화목한 가정, 그 진실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집에 식구들끼리 대화를 나눌 때 겉다르고 속다른 방식으로 대화를 나누면 안 됩니다 하는 이야기.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는 지금 보면 우리 사회가 워낙 혼탁해져 있어서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사회생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겉다르고 속다는 말을 엄청 많이 해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저 사람 내가 싫은데 겉으로 막 웃으면서 대해야 되고 속에 참 정말 없는 말이라도 빈말도 많이 하고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가족분들이 밖에서 직장생활하면서 그렇게 직장생활을 해오셨다고요. 또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그렇게 했다고요. 남들을 내가 대할 때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겉다르고 속다르게 말하는 거. 화가 났더라도 화낸 표 안 내고 그냥 겉으로 그냥 웃으면서 아, 난 척하고 하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너무 속달이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밖에서 그렇게 하던 버릇 방식 그대로 집에 들어가서 애들 대할 때 집에 부부간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우리 애들은 거기에서 혼란이 오는 거예요. 뭔가 느낌이 아닌데 아빠가 나한테 있는 그대로 말 안 하고 뭔가 좀 다른 것 같은데 괜찮다는데 안 괜찮은 것 같은데 자꾸 이게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애들의 기본 특징이 밑에도 나오지만 이런 혼란이 오기 시작하면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하다면 그때도 그걸 자꾸 잡고 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담백해야 돼요. 그래서 아빠 화났어? 이렇게 물으면 내가 화났으면 바로 자수해야 돼요. 아 그래 나 화났어. 왜? 하면 뭐 아침에 네가 이래 그래서 내가 속이 상하더라. 이렇게 차라리 담백하게 해주면 얘들이 안 헷갈려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생각을 안 하는데 담백하게 화가 났는데 아빠 화났어 하면 아, 나 화 안 났어 이런 그때도 애들 계속 진심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들한테는 있는 그대로 말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 약속 같은 거
했는 거 안 지키는 거를 무지무지하기 싫어해요.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미리 어떤 약속을 하기 전에 내가 이걸 지킬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내가 먼저 잘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지킬 수 있는 것만 그래 그렇게 하자. 지킬 수 없는 거는 나는 지금 형편이 그래야 돈이 그래 안 된다. 돈이 그래 안 된다. 뭐가 시간이 그때는 도저히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되지. 뭐 아까 뭐 주말에 뭐 어디 같이 가요 뭐 하는데 도저히 갈 시간이 안 되는데 그래 해놓고 그때 가가지고 아 뭐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애들이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겉다르고 속다른 말 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요 화목의 욕구, 진실성의 욕구 요거 다 합해가지고 결국 이런 가정이 일급수 가정이라는 거죠. 밝은 물. 우리 세상은 이렇게 안 살아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안 살더라도 지금 세상은 혼탁하더라도 우리 가정만큼은 일급수 가정으로 만들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부터 그런 사람이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얘를 도와주면. 그러니까 이 애들이 이런 욕구가 강한 애들인데 세상은 안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면 애들이 그때부터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들 보면 눈치가 부족하잖아요. 다들 보면 눈치가 부족하고 되게 순진해요. 순진하고 단순하고 문자적으로 해석해요. 말 그대로 해석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애들이 뒤에 융통성 없는 거하고도 관계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파란 불이다, 빨간 불이다. 빨간 불이면 빨간 불이지만 양쪽에 차 놓으면 대다수 사람들은 그냥 건너가거든요. 근데 얘들은 우리 애들 중에 안 건너는 애들 상당수 있어요. 빨간 불은 건너면 안 돼. 뭐는 어떻게 딱딱 자기가 가진 여러 가지 도덕적인 원칙이라든지 자기가 배운 거라든지 등등해서 그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애들이 순진하고 단순하고 머리를 굴리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계산적으로 머리 굴리는 스타일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표면적으로 보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눈치가 없다 얘들 이런 그러다 보니까 사회생활하면서 쥐어박히는 경우도 많고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방금도 이야기한 융통성이 없어요. 한번 원리 원칙적이고 고집이 세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다가 또 보면 쉽게 상처를 받아요. 별거 아닌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그러다 보면 상처받으면 그게 또 오래가고 이런 특성이 있고 생각이 많아요. 자 이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살이 하면서 자기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이 벌어지겠어요. 세상 사람들의 행동방식, 사고방식하고 자기의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이 다르거든요. 자기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저기 가서 저렇게 말하고 이런 게 이해가 안 되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게 이해가 안 되고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해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많다가 보니까 결국은 생각이 많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부터도 생각으로 세상을 생각과 납득이 돼야 움직여지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납득이 될 때까지 생각을 하는 애들인데 기본적으로 생각이 많아요. 그리고 생각이 많고 이 생각 저 생각을 연결시켜서 관계없는 걸 자꾸 연결시켜 생각하고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 다음 한번 생각하기 시작하면 답을 찾을 때까지 집요하게 몰두하고 요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성들이 우리 애들한테 이거를 저는 이제 조현 특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조현이 단순히 병이 아니고 이런 특성을 가진 애들이 잘 지내는 시기가 있는데 찝찝해서 이게 벽에 부닥치면 병으로 들어간다. 그게 이제 제가 보는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현 특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조울증, 조울 특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애들이 이런 기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특성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특성이 현대사회에서 잘 안 맞아요. 경쟁사회에서 잘 안 맞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애들은 저는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 애들이 발병하면 남들처럼 살게 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남들처럼 살게 하려고 하면 얘들 남겨집니다. 라는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방식으로 살 수 있게끔 자기가 하고 싶은 일하면서 자기가 살고 싶은 자기 방식의 삶을 살 수 있게끔 자기 나름의 개성을 가지고 자기 욕구를 충족하면서 살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얘들이 이제 발병을 망상이 생겼다, 환청이 생겼다, 와해 증상이 생겼다 뭐 등등해서
병원에 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 모든 게 다 뭉뚱그려서 모조리다 결함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런 것도 다 지나치게 전부 다 무슨 병의 증상처럼 이런 게 다 설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네가 성격이 잘못됐다. 네 성격을 바꿔야 된다. 네가 사람들 대하는 방식이 잘못됐다. 그걸 바꿔야 된다. 뭐가 잘못됐다. 그거 바꿔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바꿀 수 없는 게 있어요. 자기가 원래 자기가 가진 어떤 기본 성품이라든지 기본적인 성격은 이건 바꾸란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지나치게 이 조현병이나 조울증에 대해서 결함모형으로 지나치게 결함모형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되는 것까지도 문제라고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비유지만 이 애들을 고장난 테레비 취급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결국 이것이 결함인가 아니면 차이인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보통 사람들하고는 다른 그들의 특성인가. 저는 보통 사람들하고 다른 그들의 특성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린 비유가 오른손잡이 왼손잡이잖아요. 우리 세상 사람들 중에 열 사람 중에 아홉 사람은 오른손잡이지만 열에 한 명은 왼손잡이거든요. 이건 전 세계 다 똑같아요. 백인이나 황인이나 흑인이나 어느 인종이든지 간에 다 열에 한 명이 왼손잡이에요. 또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먹는 음식에 관계없이. 그런데 하늘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열에 한 명의 왼손잡이를 끼워 놓을 때는 하늘이 끼워 놓은 이유가 있다. 왼손잡이만이 할 수 있는 오른손잡이와 다른 어떤 특성, 이 세상에 왼손잡이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왼손잡이가 존재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처럼 100에 한 명이라고 하는 조현 특질을 가진 사람이 하늘이 끼워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끼워 넣어놨을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그냥 우리가 무조건 잘못됐다, 고장났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는 애들이 있다. 오른손잡이, 왼손잡이처럼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는 애들이 있다. 그러니까 저는 차이로 본다는 거죠. 결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단순히 단점으로만 작용하느냐, 강점으로 작용하는 시기는 없느냐 하는 거죠. 분명히 저는 강점으로 작용하는 단점이 있다. 시기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그래서 당사자들의 특성과 선순환, 악순환. 뭐냐면 이것이 당사자들이 지닌 이런 조현 특성이 또는 조울 특성이 자신의 환경과 잘 맞을 때, 그러니까 환경으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때, 이때에는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앞에 이야기, 생각이 많다. 이 생각을 연결시킨다. 집요하게 생각한다. 이게 선순환으로 들어가는 때가 어떤 때냐면, 예를 들어 애들이 공부할 때, 공부에서 어떤 의문을 느꼈다. 그러면 애들이 집요하게 파고들기 시작하면, 애들이 그 분야에 탁월하게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현 특질을 가진 사람, 조울 특질을 가진 사람들은 단순히 외우는 공부 이런 거 못해요. 진짜로 호기심이 나서 하는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에요. 뭐를 하나 하더라도 진짜로 해야 되지, 그냥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하고 성향이 좀 다르다 생각하는데요. 자기가 하는 일에서만큼은 진짜로 해야 돼요. 그걸. 그러니까 그림을 하나 그려도 진짜 그림을 그리려는 거예요. 단순히 남을 모방하는 그림에 만족할 수 없는 애들이에요. 조현 특질을 지닌 애도 그렇고 조울 특질을 지닌 애도 그렇고 음악을 하나 해도 자기 방식으로 음악을 해야 되지 남을 모방하는 수준에서는 만족이 안 돼서 못해요. 자신의 색깔이 워낙 강해서 거기에서 문제의식이 보이거든요. 문제가 보이거든요. 한계가 눈에 반하게 보이는데 어떻게 그걸 그대로 따라하느냐고요. 공부를 하는데 앞에 쓴 말과 뒤에 쓴 말의 모순이 내 눈에 탁 보이는데 어떻게 그냥 넘어가느냐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공부를 해도 보통 사람들이 공부하는 방식과 이 친구들이 다르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친구들은 완전히 그냥 샅샅이 뒤져가면서 공부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람은 놓치고 지나가지만 앞에 이렇게 썼다 뒤에 썼다 썼지만 공부를 얕게 하면 뭐 앞에 말과 뒤에 말이 서로 모순되는지 모르고 보통 사람은 그냥 쑥 지나가요. 그리고 그 궁금증도 없어요. 그냥 성적 잘 나오면 되기 때문에 그냥 달달 암기하면 되고 그냥 선생이 그렇다 하면 그렇다 그런가 보다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근본적인 의문을 안 느끼고 공부해요. 보통 상당수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 그냥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조현 특질, 조울 특질이 있어서 공부 잘하는 사람 다릅니다 이야기하거든요. 그냥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냥 책에 많이 보고 외우고 요약 정리 잘하고 내가 요약 정리 잘했는 거 시험 답안지로 잘 쓰고 남 앞에서 내가 설명 잘하고 그게 그냥 공부하고 잘하는 사람들. 조현 특질, 조울 특질 있는 사람들 그렇게 공부 못해요. 기본이 왜? 의문이 들기 때문에. 자꾸 의문이 들기 때문에 자기 의문을 붙들고 늘어져야 되지 지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문이 한 문제 들면 그거 하나 붙들고 1년도 붙들고 늘어질 수 있고 2년도 붙들고 늘어질 수 있고 평생을 붙들고 늘어질 수 있어요. 의문이 풀릴 때까지. 이게 말하자면 학자로 따지면 대학자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공부를 하면 진짜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도 진짜로 해야 되고 그림을 하나 그려도 진짜 그림을 그려야 되고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야 되지 단순히 남을 모방을 못해요. 음악을 해도 진짜로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음악을 해야 되고 뭘 하든지 간에 본질을 추구하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이 애들이 그래서 보통 사람들하고 달라요. 그런데 이 애들의 이런 특성이 주변 환경으로부터 그러니까 부모가 어릴 때부터 우리 애가 남하고 다르게 뭐 하나 부모가 볼 때 쓸데없는 것도 들고 계속 뭘 한다고 저러고 있는데 그거를 부모가 어릴 때부터 이쁜 눈으로 받아가지고 아이고 잘하네 관심을 그냥 이렇게 하면 얘가 그 길로 잘 가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적인 학자들 된 사람들 보면 그래 된 거잖아요. 에디슨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얘 안 된다. 얘는 공부 도저히 못 따라오는 애니까 포기하십시오. 그냥 구두 수선공 만드십시오 했는데 엄마가 붙들고 엄마가 공부시킨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에디슨 같은 사람들 학교의 부적응자들이었죠. 그 다음에 또 뭐 그래서 뭐 마찬가지잖아요. 에디슨이 뭐 나중에 발명을 해서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발명가의 이름을 남기니까 그렇지 어릴 때부터 집을 얼마나 많이 불을 내고 집에 폭파시키고 뭐 별의별 세계적인 발명가들 보면 그냥 발명가 된 게 아니에요. 다들 어려서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벌써 그냥 집을 폭파시켜가지고 온 동네가 난리가 나고 공장, 그러고도 공장 차려달라고 그래 공장 차려줬더니 또 공장 또 다 날라가고 뭐 그냥 이게 그냥 보통 뭐 부도 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공장이 폭발해서 날라가는 수준이라고요. 그런 식의 황당한 집들을 수도 없이 해가지고 그거를 다 용납했을 때 뒤에 세계적인 발명가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잘 아는 뭐 곤충학자 파블로인가 어려서부터 곤충만 쳐다보고 있었다며요. 계속 뭐 저도 어떤 곤충을 그래 열심히 봤는지 모르지만 뭐 개미면 개미가 하루 종일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그런 거를 그런 것들이 허용이 될 때 그러니까 뭔가 지가 하나를 붙들고 집요하게 붙들고 늘어질 때 그런 게 허용이 되고 격려가 되고 이렇게 되면 애들이 자기 길을 찾아간다는 게 중요한 개념. 자신이 가진 이 특성 이게 보통 애들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남들 사는 듯이 살아가 남들 하는 듯이 해라라고 하는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자기 방식으로 해야 되는 애들이에요. 자기 방식으로 자기 거를 추구하는데 그때 그것이 환경으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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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공부도 공부에 관심이 있으면 공부를 잘해요. 탁월하게 잘해요. 뭐든지 간에 하면 탁월하게 잘하는 애들이에요. 물건 하나 공장에 제품을 만든다 제품을 하나 만들어도 탁월하게 잘 만드는 애들이에요. 왜? 만족할 때까지 포기가 안 되기 때문에 밀링 작업하잖아요. 얘들이 밀링 작업 같은 거 하면 조현병 특질 이 완벽주의가 있어요. 남들 같으면 한 두 번, 세 번 밀고 나서 다 됐다 하고 넘어갈 텐데 두 번, 세 번 해도 만족이 안 돼요. 여섯 번, 일곱 번, 열 번을 미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얘들이 만든 제품은 딴 사람이 만든 제품하고 확실하게 달라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뭐를 조립을 하나 해도 완벽하게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얘들이. 그런 어떤 완벽성이 있고 잘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환경과 잘 맞아 들어가면 그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낼 수 있는 애들이다. 선순환에 가는데 이게 어디에 악순환에 딱 맞아 들어가느냐 하면 당사자의 특성이 환경과 잘 맞지 않을 때 즉 환경으로부터 부정적 피드백을 받을 때 자 어려서 지금 관심 있어서 뭐 하려 하는데 하려 하는 것마다 부모가 쥐어박아요. 쓸데없는 거 한다. 너는 맨날 쓸데없는 소리 한다. 너는 맨날 쓸데없는 생각한다. 맨날 쓸데없다라고 계속해서 쥐어박힘을 당하면 애가 점점
뭔가 하려고 하는 의욕이 꺾이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자, 집에서는 그나마, 언니가 막 하거나 말거나 내버려뒀는데, 학교를 갔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선생한테 쥐어박히기도 하고, 대학교 들어갔을 때, 대학원 들어갔을 때, 아무튼 어느 순간인가 쥐어박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답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쥐어박히지 않고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하면 여전히 계속 선순환으로 쭉 가는 거예요. 쥐어박히면 답이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한정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자, 지금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선순환과 악순환인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저는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게, 지금 조현병이다, 조울증이다, 병원에 치료받으러 다니고 약 먹고 지금 집에 틀어박혀 있고 하는 이 친구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요의 조현 특질, 조울 특질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에서 엄청나게 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조현 특질 가진 사람들이, 조현 특질은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 연구자 스타일이에요. 조현 특질은 이게 세상이, 전체적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큰 관심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관심을 가진, 내가 궁금한 이 주제가 해결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응용해서 뭘 하겠다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궁금증이 풀리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에 조현 특질은 기본적으로 연구자 스타일이고 조울 특질을 지닌 사람은 이거를 응용을 해야 돼요.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으면 이걸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내든 회사를 차려서 뭐를 하든 아니면 뭐 그림을 그려서 표현하든 뭐라든 간에 아무튼 남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이게 나가야 돼. 그 단계까지 가야 돼요. 응용하는. 그래서 세상에다가 드러내놓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조울 특질을 가진 사람. 조현 특질을 가진 사람은 내놓는 거는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조현 특질과 조울 특질을 비교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현 특질을 가진 사람들은 궁금증을 해결하는 것, 자기가 정말로 자기가 그거 하는 것 자체가 조울 특질을 가진 사람은 이걸 세상에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것이고, 이런 점에서 이제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이런 특질을 가진 친구들이 그래서 자기가 정말 관심 있는 걸 추구하면서 살 수 있는 가정적 환경이 조성되면, 직장에서의 환경이 조성되면, 그래서 이게 보면 공부를 선생도 교수도, 진짜 공부의 학문에 뜻이 있는 교수는 그 제자를 보는 안목이 있어요. 아, 저놈이 진짜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설사 대인관계가 좀 서툴고, 설사 뭐가 좀, 그 다음 기본적인 거에서 누락될 수 있어요. 암기 이런 거 뭐 해서 남들처럼 성적 따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과목은 억수로 잘하는데 못하는 과목은 F 날 수 있어요. 근데 교수라든지 윗사람이 그 강점을 봐줄 줄 알고, 아, 좀 진짜 많은 놈이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교수가 감싸주기 시작하죠. 격려해주기 시작. 그럼 얘는, 이 친구는 그 분야에서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맡은 일을 잘하는 거예요. 조현이든 조울이든 특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윗사람이 들어서 그 가치를 알아봐주고 끊임없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되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요게 그들이 선순환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이에요. 가정에서 부모가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애가 다른 건 허술하기 짝이 없는데 남들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 거, 허술하기 짝이 없죠. 대인관계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성격은 까칠하고 안 되는데 지가 잘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봐주고 격려해 줄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상사도 그렇고 학교의 교수도 그렇고 그런 환경 속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가정이 만약에 그런 환경이고 직장이나 학교가 그런 환경이고 동시에 그렇다면 그럼 진짜로 좋은 거죠. 그럼 정말 신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다고 봐요. 조현 특질, 조울 특질을 지니고 세상에서 업적을 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인정받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대학 교수직에 있는 사람들, 또 대기업체 임원으로 있는 사람들, 자기 가게에서 뭐 정말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매출을 일으키면서 살고 있는 사업가들, 훌륭한 음악가, 미술가 등등등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훌륭하다, 대단하다, 한 분야에 대가다 하는 사람들을 들여다보라고요. 그 사람들이 음악에 누가 재즈 음악 무지무지하게 잘한다던데, 누가 뭐 비보이 뭐 엄청 잘한다던데, 누가 뭐 잘한다, 잘하는 사람들, 분야마다 탁월하다는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라고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보통 사람들하고 비슷한가, 보통 사람들하고 다른가를 보라고요.
단지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자신의 그의 일의 업적만 가지고 야, 저 사람 대단하다는 거예요. 업적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삶의 패턴 자체가 달라요. 우리가 그거를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가정적으로 주변에서 지지자 그래서 보면 지지자 격려자가 있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지지자 격려자라는 게 그래서 자 다시 이야기하지만 자 저는 이걸 선순환과 악순환이라고 봅니다. 우리 애들의 이 특성이 무조건 잘못된 특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특성을 바꾸라 한다고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본질적인 거니까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자체를 바꾸려 하면은 답이 안 나와요, 그때부터. 그래서, 그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애들이니까 그거 자체를 인정하고 그 특성이 잘 발휘될 수 있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기본 출발이 제가 볼 때는 그 특성을 집에서부터 인정해 주고 집에서부터 잘해주는 걸 화목한 가정. 긍정적인 이 피드백이 가정에서부터 이 긍정적인 피드백이 갖추기 시작하면 된다는 게 가정에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갖추면 선순환으로 간다. 가정에서 계속 부정적, 긍정적 피드백은 없고 계속 부정적 피드백. 우리가 부모님들이 가만히 돌아보시라고요. 얼마나 애를 많이 쥐어받고 있나. 얼마나 한심해하고 얼마나 저래서는 안 되는데 계속 내 기준으로 보잖아요. 일반 사회인의 기준으로 본다고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아침에 9시, 10시 일어나는데 12시 넘어서면 속이 부글부글하기 시작해서 서너시 되면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싶고 애들 중에 낮밤 낚여서 서너시에 일어나고 하는 애들 수두룩하게 많죠. 자, 그런 것부터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 애들을 도와주려면 사회적 기준을 놓아버리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남들이야 그렇게 살거나 말거나 관계없고 우리 애가 어떻게 사는 게 지한테 제일 행복하겠는 이것만 보십시오 하는 거예요. 남들 사는 데 맞추려 하지 말고 지가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지가 행복하게. 어차피 쉽게 남들처럼 못 살게 되는 애들입니다.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특성 자체가 다르게 갖고 태어난 애들입니다. 그걸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특성을 잘 발휘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면 됩니다. 자,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비유인데 왼손잡이, 오른손잡이로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그 왼손잡이 가지고 그냥 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이게 먼저 돼야 됩니다. 부모님이 계속 쥐어받고 있는 한은 얘들이 못 일어나요. 일어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부모님이 얘들을 쥐어받고 있으면 애들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집을 뛰쳐나오든지 아니면 거기 굴복하든지. 그런데 사실은 상당수 우리가 보통 사람들 같으면 집에서 계속 바보 취급당하고 못난이 취급당하고 쥐어박히면 집에 뛰쳐나가요. 가출을 한다고요. 저는 이제 혼자 알아 살겠습니다 하고 어딜 가든지. 근데 우리 애들이 대다수가 집을 못 나가요. 대다수가 그 대접을 받고 있으면서 집을 못 나간다. 못 나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세상이 두려워서 못 나가요. 사람들 세상이 두렵고 그나마 집이 나으니까 세상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못 나가요. 사람들 대하는 게 낯선 사람들 대하는 게 너무 무섭고 두렵고 이렇게. 그래서 세상이 두려워서 못 나가고 또 하나는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애들 화목의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어찌됐거나 쉬어받거나 어쨌든 간에 가족들하고 잘 지내고 싶어하는 가족을 좋아하고 그게 있어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우리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들의 입장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집에서 정말 너무나 못난이 취급당하고 있는 경우들 많이 봤거든요. 집에서 부모님으로부터 형제간으로부터 친척들로부터 정말로 못난이 취급을 당하고 있는 그런 정말 잔소리 듣지 않아도 될 잔소리들을 듣고 있고 의당 요구할 수 있는 거 요구에도 안 들어주고 가장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서부터 선순환이 돌아가야 됩니다. 이야기. 그래서 이거죠. 긍정적 피드백. 어찌됐건 이제부터 시작해서 부정적인 거는 그러니까 단점 보기 제발 중단하죠. 단점 눈에 띄어도 눈 탁 감고 부정적 피드백 제발 잔소리한다, 나무란다, 화낸다, 뭐한다, 한심해한다
제발 그만, 그거 다 일제 딱 중단하고, 부정적 피드백 중단시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저 음양으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우리 당사자들은 음의 세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음의 세계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그럼 저 음의 세계 속에 있는데 저걸 어떻게 양의 세계로 끄집어낼 거냐? 가족이 하셔야 되는 일이고 당사자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환경을 양으로 바꿔주는 게 가족이 하셔야 될 일이고, 내면을, 자신의 내면을 양으로 바꾸는 게 이게 당사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 환경을 양으로 바꿔준다는 게 뭐냐? 환경을 양으로 바꿔준다는 게 바로 이 긍정적 피드백이에요. 부정적 피드백이 계속 주어지는 환경이 음의 환경이고, 긍정적 피드백이 계속 주어지는 환경이 양의 환경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집에서부터, 자 지금부터 시작해서 제한테 긍정적 피드백만 준다, 부정적 피드백은 오늘부로 끝낸다, 이렇게 작심하고 가셔야 됩니다. 일체 부정적인 거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딱 봐도 무조건 얼굴만 봤다면 잘한다라든지 뭐 한다라든지 격려하는 말들, 격려, 위로, 칭찬, 지지, 공감, 경청, 이런 쪽 그래서 우리 가정을 먼저 그렇게 긍정적 피드백이 주는 그 가정으로 먼저 만들어 주시고, 사회 속에 그런 걸 반드시 만들어 주셔야 돼요. 혼자 개척하면 좋을 텐데 혼자 개척을 못하니까 어디든지 간에 그게 학교가 됐든 학원이 됐든 또는 뭐 무슨 스포츠 센터가 됐든 또는 이런 센터가 됐든 상담실이 됐든 어디가 될지 몰라요. 그 공간이나. 그러니까 제가 오아시스를, 우리 가정부터 먼저 오아시스 만들어주고, 사회 속에 지각할 수 있는 오아시스를 한 군데 만들어주고 또 한 군데로 만들어주고. 어찌됐건 이게 출발점이에요. 이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요. 이 우리 가정이 오아시스가 되어주는 게 출발점이고, 그 다음에 사회 속에 한 군데 오아시스 만들어주면 여기가 출발점이고, 또 한 군데 오아시스를 만들면 거기가 출발점. 이렇게 해서 본인이 일어섭니다. 그러면 악순환 속에 들어있던 애가 선순환으로 돌아섭니다. 그 오아시스 속에서는 선순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환경이 먼저 긍정적 피드백을 주기 시작하면 자신의 내면이 긍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부터 자신의 관심사를 추구하기 시작해서 이게 악순환 속에 있던 게 빠져나와서 선순환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악순환, 음의 세계 속에 빠져있고 악순환 속에 들어가 있는 애를, 음의 세계가 나쁜 세계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부정적인 세계. 그러니까 이런, 그래서 이 음의 세계에 있고 악순환 속에 빠져있는 애를 어떻게 양의 세계로 선순환이 돌아가도록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 시작점을 가정에서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 조현 특성, 조울 특성이 결코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이게 강점으로 발휘되기 시작하면 엄청난 강점으로 발휘될 수 있는 가능성과 그 잠재력과 재능, 이런 걸 가진 애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길이 막혔기 때문에, 자신의 특성과 환경과의 결합에서 길이 막혔어요. 환경으로부터 계속 쥐어박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환경으로부터 쥐어박히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것이 재능으로, 강점으로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엉뚱하게 발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붙들고 늘어져야 될 거 붙들고 늘어지면 업적이 나올 텐데, 엉뚱한 거 붙들고 늘어지기 시작했다는 게 엄마 붙들고 늘어지고 옆집 사람 붙들고 늘어지고 이렇게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 붙들고 늘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이 스토리가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이라도 바로 잡으시려 하면, 자, 출발점을,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절대로 고치려고 가르치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단지 지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렇고. 아무튼, 자, 이렇게 이 애들의 특성이 병적인 나쁜 특성이 아닙니다. 이 특성을 가지고 사회 속에서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특성을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애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애를 그대로 두시고,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양적 환경으로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그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의 개념. 자, 스트레스라는 용어의 의미가 뭐냐. 자, 이제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우리가 많이들 쓰고 있는 용어인데, 원래는 물리학 용어라고 해요. 공학에서 사용하던 용어다.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이 물체에 가해지는 압력을 의미한대요. 근데 이 압력이 세지면, 물체에 어떤 압력을 가면, 압력이 세지면 결국 구멍이 나든지 부서지든지 하겠죠. 이렇게 변형이 오는.
그러니까 물체의 어떤 변형이 일어나게끔 이렇게 가해지는 압력, 그 압력의 정도, 강도가 스트레스의 강도고, 아무튼 이렇게 압력을 받기 가해지는, 물체에 가해지는 압력, 이게 이제 스트레스인데, 지금 똑같은 개념이에요. 처음에 물리학, 공학에 썼지만, 심리학에서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가해지는, 사람의, 한 사람의 어떤 이 심리에 가해지는, 마음에 가해지는 그 압력이죠. 압력인데, 물체와 원리가 똑같아요. 물체도 압력이 적당히 가해지면, 어느 정도 적당히 가해지면 괜찮지만, 더 세게 가해지면 휘기 시작할 거고, 더 세게 가해지면, 가하면 뚫어지거나 부서지거나 하겠죠. 사람도 심리적으로 스트레스가 압력이 적당한 정도로 가해지면 처음엔 버티다가, 더 압력이 가해지면 휘기 시작하다가, 더 가하면 부서져 버리겠죠. 꺾어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인데, 그래서 원래는 물리학 모호였습니다. 이것은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압력의 강도, 압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이고, 이제 스트레스 자극이 있고, 스트레스 반응이 있어요. 스트레스 생각할 때, 우리가 그냥 스트레스만 두 가지로 구분하셔서 생각하셔야 돼요. 스트레스 자극과 스트레스 반응. 자, 그러니까 외부의 스트레스 자극을 받아서, 그 결과로서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트레스 자극은 다시, 스트레스 자극은 하나는 꼭 외부로부터 오느냐, 외부로부터만 스트레스 자극이 오느냐, 아니 내부에서도 스트레스 자극이 와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외부에서부터 오는 스트레스 자극은 가장 대표적인 게 인간관계에서 오는 자극이잖아요. 부모가 뭐라고 나무란다, 부모 선생이 나무란다, 주변 동료들이 왕따시킨다 등등,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인 거고, 아무튼 외부로부터도 스트레스 자극이 오는데, 내부에서 오는 스트레스 자극이라고 하는 게 뭐냐, 부정적인 기억. 우리가 부정적인 기억이나 마음의 상처라고 하는 내면의 창고를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끊임없이 올라오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방에 가만히 있다가 문득 10년 전에 지나갔던 일이 생각이 나서 혼자 화가 나서 씩씩거리거든요. 이게 스트레스 받은 거죠. 내부 자극 때문에. 과거 기억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의 원천이 두 군데다 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환경에서도 오고 내부에서 돈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 다음, 스트레스 반응에, 자, 신체적 반응이 있고 심리적 반응이 있습니다. 신체적 반응은 뭐냐면,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다들 경험하잖아요.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된다. 전투태세가 된다면,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누가 나를 나무란다. 어떤 힘든 상황에 처했다. 그럼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호흡이 가빨라지고, 그 다음에 뭐, 경우에 따라 땀도 나고, 근육은 긴장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투태세가 되죠. 맞부닥쳐서 싸우든지 도망가든지 하는, 우리가 자연의 환경에서는 크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가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느냐,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느냐. 교감신경계는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부교감신경계는 이완과 휴식. 이렇게 되죠. 우리가. 그래서, 그런데 결국 우리 이 당사자들이 힘들어하는, 우리 당사자를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라고 하는 면에서는 우리 당사자들 교감신경계가 엄청 활성화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전구기, 활성기까지 회복기에도 여전히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어 있어요. 이걸 어떻게 낮춰주느냐는 거죠. 어떻게 교감신경계를 낮춰주느냐. 심장, 빨리 뛰는 심장 천천히 뛰게. 호흡도 얕고 빠르게 하고 있는 호흡을 어떻게 좀 더 호흡 천천히 깊게 하는 호흡으로. 근육 긴장되어 있는 걸 어떻게 편안하게, 항상 이렇게.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얘가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까?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이런 것이죠. 아무튼, 자, 신체 반응으로서는, 신체적으로는 우리가 스트레스 받은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고, 심리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심리라고 하지만, 다시 세부적으로는 나누자면 여러 가지가 있죠. 욕구, 정서, 사고, 행위가 됩니다. 이런 걸로 어떤 반응이 나겠죠.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감정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화가 난다, 불안하다. 우리 당사자들 시작은 다 불안이에요. 불안부터 시작, 불안, 두려움, 겁 뭐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되는데, 어찌됐건 불안한 거, 그 다음에 화나는 거, 그 다음에 우울한 거, 무기력해지는 거 등등, 이런 어떤 정서적으로는 그렇고, 사고에서는 부정적인 이게 부정적인 기대가 되는 거죠. 뭔가 실패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등등 이렇게 되는 것이고, 욕구,
복부 정서 이런 데에서 이제 반응이 와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무튼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반응이 나는데 이거 하나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증상도 스트레스 반응입니다. 망상이 올라오는 것, 환청이 올라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 받아서 올라오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사물에 압력이 가해지면 처음에 압력이 가해지면 압력은 가해지만 변형이 없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고 살고 있어요. 매일매일 우리는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고 살고 있는데 끄떡없이 버틴다고요. 내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세게 스트레스가 오면 우리가 조금 변형이 일어나겠죠. 뭔가 생활 패턴이 바뀐다든지 뭐가 조금 변형이 오겠죠. 그러다 더 세게 스트레스가 와버리면 무너지잖아요. 자, 무너지는 게 조현병 당사자들 빼고 딴 사람들은 뭐로 무너지느냐. 우리 보면 스트레스 세게 받으면 제일 많이 보니까 뇌졸중 같은 거 일어나서 넘어가잖아요. 누가 충격적인 이것도 스트레스 받아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몸으로 병이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회생활하다가 너무 힘들고 너무 뜻대로 안 되고 하면 뇌졸중으로 쓰러지든지 아니면 위장에 아까 늘 이야기했지만 위장에 탈이 나서 위궤양이 오든지 뭐가 오든지 뭐 갑자기 갔다가 뭐 여러 가지 이런 신체 증상들로 해서 그래서 몸이 아픈 걸로 이게 나타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당사자들은 뇌가 탈이 난단 말이에요. 보세요. 뇌졸중은 혈관이 탈이 난 거고 혈관이 터진 거고 위장질환은 위가 탈이 난 거고 어떤 사람은 심장질환이 생길 수도 있겠죠. 심장이 탈이 날 수도 뚱뚱할 텐데 우리 당사자들은 뇌가 탈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각자마다 어차피 스트레스를 받으면 세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가 터져도 터지는데 그게 사람들마다 자기 약한 부위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위가 약한 사람은 위로 터지는 거고 혈관이 약한 사람은 혈관으로 터지는 거고 근데 우리 당사자들은 뇌가 약하다. 오히려 몸은 멀쩡하니 건강한데 뇌가 약하다. 뇌로 터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뇌로 이렇게 들고 터지니까 나오는 게 뭐냐면 정보 처리에 혼란이 생깁니다. 교란이 생겨버리니까 엉뚱한 말을 하기 시작하고 엉뚱한 소리도 듣고 등등 이렇게 그래서 증상 반응 자체가 스트레스 반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불과 연기의 비유를 쓰잖아요. 우리가 자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 당사자들도 없고 전문가들도 없고 망상을 없애려고 환청을 없애려고 증상을 없애려고 많이 해요. 집에서도 애가 좀 안 좋아 보이고 어둔해하면 자꾸 정상적인 행동을 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거 해봐야 백날에 소용없습니다. 이야기예요. 제가 불과 연기라 했잖아요. 겉으로 보이는 증상이라든지 엉뚱한 행동이라든지 다 연기에 불과한 겁니다. 연기가 펄펄펄펄 나면 아 약 불 났구나. 불이 어디서 났지 하고 가서 불 끌어 들어가야 되거든요. 망상 못하게 하고 환청 못하게 한다고 지금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집에 엉뚱한 소리 못하게 하고 부모한테 원망하는 거 못하게 하고 뭐 낮밤 맞겨 생활하는 거 이거 바로잡으려고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증상들이 나타날 때에는 반드시 나타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되는 이렇게. 그 스트레스 원이 뭔가 여기 앞에 말하는 스트레스 자극이 나한테 뭔가 스트레스 자극이 있으니까 스트레스 반응으로서 증상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만만치 않은 스트레스 자극이니까 티가 나게 나오는 거예요. 만만한 자극이었으면 티 안 나죠. 그러면 야가 얘가 지금 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나? 야가 지금 뭔가 분명히 야가 지금 힘들다. 자, 망상이 없던 망상이 다시 올라왔다. 애가 뭐 재발하려고 그런다. 없던 망상이 올라왔다. 없던 환청이 올라왔다. 애가 평소에 안 그러고 말 잘 들었는데 갑자기 부모한테 원망하고 또 나서기 시작했다. 또 뭘 생활 패턴이 흐트러지기 시작했다. 아, 이게 지금 뭐가 지금 안 좋은 뭐가 있다. 뭐 때문에 그럴까. 연기가 펄펄 나면은 불이 어디서 났을까 찾으러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는 거죠. 예, 지금 뭐가 얘한테 지금 스트레스 자극일까. 뭐 때문에 속이 상했을까. 뭐 때문에 힘들어할까. 그래서 이 스트레스 자극을 없애러 들어가셔야 되지 이 연기 흐트려고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앞부분을 너무 자세히 설명했네요. 이제부터 스트레스 대처법인데 10분 쉬었다가 이제 스트레스 대처법 이야기를 하겠습니다.